오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성당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음을 전하는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일제히 거행했습니다. 서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의 모든 성당에서 일제히 봉헌됐습니다.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서는 어젯밤 자정 1,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 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성탄 밤미사를 봉헌하고 예수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미사에 앞서 성당 앞마당에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구유 예절이 거행됐습니다. 염추기경은 미사 중 발표한 성탄 메시지에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모든 이에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특별히 북녘 형제들에게 주님의 성탄이 큰 위로와 빛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특별히 갈라진 북녘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성탄이 새로운 희망과 빛이 되어 어렵고 힘든 마음 속에 큰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평화가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주제였다며 올해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가 우리나라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평화와 행복이라며 진정한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외적으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받고 시민 생활의 공동선이 보장되며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염추기경은 하느님의 질서가 활짝 핀 진정한 평화에 첫 번째로 응답하고 실천해야 할 사람은 소명을 받은 신앙인들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평화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더라도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구와 광주 대교구 등 다른 교구들도 일제히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어젯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성탄 대축일 밤미사를 봉헌하고 가난과 폭력,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